잘 지내고 계세요? 거긴 지내기 어떠세요? 엄마가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7년. 믿어지지가 않아요. 벌써 7년이라니. 그동안 전 결혼을 했어요. 아이도 생겼고요. 엄마한테 꼭 보여주고 싶었는데. 엄마, 난 아직도 철이 없나 봐요. 아내가 되고 아기가 태어나도 마치 소꿉놀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언제나 난 엄마한텐 철없는 아이잖아요. 어쩔 수 없나 봐요. 엄마, 오늘은 말이에요. 여느 때처럼 올봄에 초등학생이 된 딸을 베란다에서 배웅하면서 딸의 노란색 책가방이 10월의 단풍잎 사이로 사라져가는 걸 바라보다가 문득 엄마랑 얘기를 하고 싶어졌어요. 엄마, 잘 지내고 계세요? 거기 지내기 어떠세요? 거기 천국이라. 누구? 응. 모르는 사람한테 함부로 물 얻어마시면 위험하다. 위험해요, 당신? 내가 위험하다는 건 아니고. 근데 누구세요? 천국의 우편 배달부. 에? 천국의 편지를 전해주는 우편 배달부. 아, 동화 속 얘기? 동화는 아니고 방금 네가 넣은 편지를 천국에 배달한다고. 저기요, 잠깐만요.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아, 지금 뭐 하는 거냐고! 저기... 뭐? 저기 시간 써 있잖아. 알았다! 천국의 우편 배달부! 아까 그렇게 말했잖아. 아, 저기요! 요즘 인터넷이 장난 아니던데, 그 꽃미남 우편 배달부가 나타나서 편지를 천국으로 배달시켜준다고.
발은 있네. 유령은 아니구나. 천사. 야. 야, 너 아까부터 나 계속 무시한다. 그럼 날아봐요. 여기서 날아봐. 지금? 지금. 좋아. 눈 감아. 응. 알았어. 감아. 감는다. 바로 감아. 내가 하나, 둘, 셋 할 때 셋 하면 뜨는 거야. 하나, 둘, 셋! 응? 아! 아! 야! 야, 너 거기 알아? 와! 아! 야! 내가 와! 야! 아! 야! 아! 여러 가지 편지가 와. 부모를 잃은 아이의 편지, 딸을 잃은 엄마의 편지, 남편을 잃은 아내의 편지, 친구를 잃은 친구의 편지, 연인을 잃은 연인의 편지. 남겨진 사람들은 천국이 있다고 믿으니까. 근데 그 편지들 중에서 딱 한 통 완전 못돼 먹은 편지가 하나 있는데,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그런 편지 절대 못 쓰지. 나만 남겨두고 죽다니 너무 나빠. 나 몰래 바람이 나피고 정말 나빠. 당신 같은 인간 확 죽어버려야 돼. 이미 죽어버린 사람한테 천국의 편지로 온갖 욕지거리를 퍼붓는 거, 나 그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? 어? 속 좁은 여자네. 바로 너잖아. 누가 그래? 오늘도 같은 봉투였잖아, 빨간색 체리 그림. 나는 네 마음 씀씀이가 하도 고약해서 한마디 해주려고 내려왔다. 나 원래 유령인데. 내가 유령한테 설교 들을 만큼 문제가 많다는 거야? 솔직히 말해서 난 거기에 폭탄을 넣고 싶었어. 천국에 폭탄을 배달시키고 싶었다고. 그 편지를 열었을 땐 그냥 꽝! 그 사람이 산산조각 나게! 그놈 벌써 죽었잖아.